자, 메이저 스케일에서 만들어지는 코드를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을 다이어토닉 코드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스케일, 또 그리고 마이너 스케일 알고 계시죠? 아직 마이너 스케일은 정확하게 안 배웠지만 그 스케일에서 만들어진 코드들을 다이어토닉 코드라고 합니다. 자, 사마음에 관련된 다이어토닉, 한마디로 C 메이저, 예를 들면 얘를 든 겁니다. C키 곡이다 하면 C 메이저 스케일로 만든 곡이에요. C키 곡이라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기타로 따지면 C 메이저 스케일 재료를 가지고 사화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또 다른 말로는 C키 곡에서 나올 수 있는 사화음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키 곡 많죠? 뭐 제일 많을 거예요. C키 곡이. 뭐안 세보진 않지만 C키 곡에서는 자, 코드가 나올 수 있는 코드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코드가 이런 코드예요. 공식이에요, 공식. C D 마이너, E 마이너, F, G, A 마이너, B 디미시. 자, 이거를 그럼 도대체 외워야 되냐? 12키를. 아니요. 외우지 마시고 일단은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원리를 이해하는데 자료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이어토닉 삼화음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삼화음을 만드는데 어떠한 C키 곡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C키 곡이라고 보자고요. 자, C키 곡을 보면, C키 곡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C키 악보가 있다면, 나중에 조금 이따 볼 텐데, 있다면 코드를 보시면 대부분이 D는 D 마이너 위주로 돼 있고, E는 E 마이너로 돼 있고, C키 곡에서요. G는 G, 트라이어드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븐은 좀 다르겠지만, A 마이너, A 뭐 디미니시, A 뭐 어그먼트, 뭐 생뚱맞게 A 뭐 서스포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단지 있을 수는 있죠. 그거는 이제 변형된 코드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우리로 따지면 변태인 거죠, 변태. 이해되시죠? 이렇게 완전히 태어난 게, 온전히 태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변해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 작곡이나 편곡도 할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멜로디가 흥얼거리면 거기에 코드를 붙일 때, 아, 이건 두 번째 코드는 아, 마이너로 붙이면 이런 게 거의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음악의 원리상. 자, 왜냐면 C 메이저 스케일을 구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보면 도레미파솔라시 도가 C키의 재료죠. C 메이저 스케일. 그쵸? 아무것도 표가 붙지 않는. 자, 그 재료로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 만약에 첫 번째 코드 도부터 시작하니까 첫 번째 코드는 도, 미, 솔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코드가 C 코드가 나옵니다. 그쵸? 루트가 C고 음정은 미까지 3도, 솔까지 완전 로도 뭐예요? C 메이저 트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로마 숫자로 I가 아니라 1도라는 로마 숫자입니다. 루트 1도. 로마 숫자 아시죠? 그 다음에 2도를 보면 두 번째, 레부터 시작한 코드를 만들어 봅니다. 재료를 또 C키 재료가 뭐예요? 파샵도 아니고 파플랫도 아니고 파예요. 그냥 그죠? 파. 또 라도 라플랫도 아니고 라샵도 아니고. 자, 그럼 레파라 해보면 두 번째 코드는 그 키에서 두 번째 코드는 E도 마이너가 나옵니다. D 마이너. 자, C키니까 D 마이너가 나오는데 밑에가 또 E도 마이너라고 적었습니다. 자, 세 번째 코드는 미솔시. 자, 이걸 계산해 보면 E 마이너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밑에다가 3도 마이너라고 또 적어놨어요. 자, 네 번째 코드는 파부터 시작하죠. 파라도 또 쌓아 올려보면 뭐가 되냐? 여러분들 음정 요 정도는 이제 계산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F 메이저 트라이어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4도가 되고요. 자, G 보면 솔시레 해서 또 5도 메이저 코드가 됩니다. 또 6도는 라도미 해서 A 마이너 트라이드가 되고요. 그거를 또 로마 자로 6도 마이너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7도는 시, 레, 파. 그래서 단삼도로 이루어진 디미시라고도 하고, 때론 B 마이너요. 트라이어드에서 5도를 내린 B 마이너 플랫 5다라고도 적는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도는 트라이어드니까 B 디미니시라고 적었습니다. 세븐이라고 안 적었죠? 자, 그 스케일 가지고 만들어 봤더니, 메이저 스케일 가지고 만들어 봤더니, 이게 다른 키에서
적용을 해봤더니 예를 들면 C키에서 말고 F키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F키의 제로가 뭐냐면 파라 파솔 라 C플랫이에요. C에가 플랫이 붙어 있죠. F는 여기 앞에 B라고 적혀있죠. C가 플랫이 붙어 있어요. 자, 그 제로로 만들어 봤더니 파라도 1도 메이저였고 솔시레 솔 C플랫 레 마이너였고 라 도미 마이너였고 사도 메이저였고 오도 도미솔 메이저였고 레 파라 마이너였고 미솔 C플랫 해서 7도는 또 디미닛이었고. 자,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안 적어놨는데, 자, 즉 제가 설명을 좀 간단히 빨리 드리려고 C키만 먼저, C키는 기준이 확실히 돼야 됩니다. 즉 어떤 키에서 이 밑에서 적어져 있는 로마 숫자만 외우면 여러분들이 그 키의 코드를 나올 수 있는 코드를 쫙알수 있는 거예요. 1도는 그 키의 1도는 무조건 메이저입니다. 그 키의 2도 코드는 무조건 마이너입니다. 트라이어드에서요. 그 키의 3도 코드는 마이너입니다. 네 번째 코드는 메이저고, 5도 코드는 5도입니다. 6도 코드는 마이너고요. 7도 트라이어드는 디미닛이 아니면 혹시 플랫파이어입니다. 자, 이걸 아는 거는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단지 코드로만 딸수 있다는 정도도 물론 큰 장점입니다. 저도 실제로 베이스 먼저 찾고, 2도네? 그러면 일단은 그때부터 이제 훨씬 경우에 찰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마이너니까. 근데, 마이너 쳐봤더니, 아니네? 메이저 느낌이네? 아, 2도 7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찾는 거죠. 자, 기타에서 이제부터 천천히 설명해드릴게요. 자, 이거 아까 봤던 거죠. 저번 강의 때. 자, C 트라이드. 왜 자꾸 메이저 트라이드를 확실히 외우라고 하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자, C 1도죠. 1도.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C키라고 봤을 때, C키의 C 코드 폼에서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메이저 펜타톤을 제가 외우라고 했죠. 1도, 2도, 3도. 그 다음에 메이저 스케일에서 4도가 3도 위치죠. 그 다음에 5도, 6도, 7도, 1도, 2도, 3도, 5도, 6도, 1도, 아, 4도.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4, 5, 6, 7, 1. 그래서 C키에 C 메이저 펜타토닉, 메이저 스케일, 그 다음에 C코드. 이렇게 외워라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먼저 폼을 C 메이저 펜타토닉 치고, 코드 치고, 또 C 메이저 스케일 치고, 또 코드 치고, 자, 그러면 기타에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C폼에서 분명히 그 메이저 펜타토닉 열심히 해놓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코드, 루트라고 하죠. 루트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몇번 줄? 5번 줄. 5번 줄부터 시작한 첫 번째 코드는 뭐다? 메이저다.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C폼인데 키가 2키예요. 2키죠. 예를 들면 C폼부터 시작을 하겠다. 2키에서 이게 E 메이저 키에서 E 코드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코드는 일단 나중에 했다. 자, 두 번째 코드는 C 키에서 두 번째 코드는 T 마이너예요. 마이너 코드죠. 그러면 두 번째는 코드를 어떻게 찾냐? 자, 스케일 열심히 하라고 한 이유가 그 다음에 E가 개방현 E죠. 여기 4번 줄친 개방현 E. 그쵸? 4번 줄에 잘 들으세요. 4번 줄에 루트를 기준으로 하는 코드 폼은 D 코드 폼이었습니다. 그쵸? 4번 줄을 기준으로 하는 코드 폼은 D 코드 폼밖에 없었습니다. 자, 거기서 D 마이너로 만들어주면 D 마이너가 됩니다. 즉,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 파샵이 아니잖아요. 파잖아요. 결국엔 D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1도 메이저, 2도 마이너, 3도 마이너, 4도 메이저, 5도 메이저, 6도 마이너, 7도 마이너 세븐 플랫, 아, 마이너 플랫 파이브 아니면 디미닛. 자, 더 외우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1도, 4도, 5도만 메이저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 계열입니다. 그쵸? 7도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편해요. 주요 삼화음이라고 아마 학교에서 많이 들어봤을 수 있을 거예요. 공부 안 했던 저도 들어봤으니까요. 수학 시간에.
주요 사모함이라고 1도 뭐 주요 뭐톤 1도 화음 뭐 4도 버금달림 화음 뭐 5도 딸림 화음 막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한마디로 1도랑 4도 5도는 좀 특별해요. 음악에서. 그래서 일단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그런 기능들은. 1도, 4도, 5도는 메이저고 나머지는 마이너다. 사마음에서 꼭 중요합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그러면 도, 1도는 자, 코드를 찾을 때 우리는 코드를 찾을 때 6번 줄, 5번 줄, 4번 줄에서만 우리가 찾았어요. 케이지드 폼 루트를 보면 다 6번 줄, 5번 줄, 4번 줄이에요. 자, 5번 줄에서는 C폼이 나와서 C1도를 쳤고요. 지금 C폼에서 찾는 거니까. 자, 2도는 4도죠. 아, 2도는 D폼이죠. D폼에서 마이너는 이거였습니다. 2도는 무조건 마이너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3도. 자, 도, 레, 미, 3도죠. 3도, 미, 뭐예요? 마이너라고 했죠. 자, 3도에서 마이너라는 것은, 아니, 3도라는 것은 메이저 곡에서 마이너예요. 자, 2부터 시작한 마이너는 우리가 어떻게 잡았나요? 이 4도의 베이스가 있는 E란 거는 이렇게도 잡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아주 중요한 C폼 안에서만 찾으려다 보니 3도가 또 여기도 있습니다. 개방이한 3도가 6도에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 개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요 3번 줄 654에서 찾았을 때 6번 줄에도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외우실 텐데 요거 외우기가 좀 쉽진 않아요. C폼에서 3도는 아래 3도도 되지만 위에 3도 베이스를 가진 E폼으로 마이너가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4도는 또 여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있죠. 약식 코드를 이렇게 F 베이스를 잡을 수도 있고 6번 줄에 E폼으로 F를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5도 먼저 그 도스의 5도니까 5도를 찾고 5도 코드는 6544번들 중에 도스를 잡았다면 그 도스의 그 C폼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폼이 생깁니다. 뭐죠? G폼이라는 게 나오죠. 왜 이렇게 안 갔냐 하면 여기는 A폼 구역이잖아요. 먼저 C폼 구역에서 7개의 사마음을 다 찾아봅니다. C 그다음에 D D4번 줄 루트로 하는 D 마이너 또 미 미인데 이 미가 4번 줄에 미가 있다는 건 6번 줄에도 있다는 거거든요. 6번 줄에 미가 있다는 이 폼으로 마이너를 잡을 수 있고 아니면 4번 줄부터 이렇게 쳐도 되고요. 그다음에 F 약식 코드 F 코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메이저니까 자 G 6번 줄에서 G 5도가 나옵니다. 5도. 자, 왜 제가 5도라고 하냐면 꼭 도수를 알아야지 키가 바뀌었을 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자, 5도 코드는 메이저. 그다음에 6도 5번 줄에 있죠. 개방현. 6도는 뭐죠? 마이너죠. 자, 6번 5도 마이너니까 개방현이죠. C폼에서만 하는 거 일단. 그래서 A 마이너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7도는 우리가 그때 삼화음 할때 배웠지만 안 나온다고 C9, C폼에서는 어떻게 하냐 제가 그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 4, 7도 같은 경우는 트라이어드로 많이 안 써요. 주로 메이저 곡에서는 7화음 아까 배웠던 세븐스 코드 4화음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세븐스 코드를 한 이유가 7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보니 공식이 만들어 보니 마이너스 7 플랫 5라는 거로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세븐스를 안 했지만 세븐스 트라이어드를 안 했지만 지금 사마음 설명하면서 디미니시를 잡지 마시고 그냥 7도 같은 경우는 사마음으로 잡지 말고 7화음으로. 왜냐면 7도 만약에 그 메이저 키에 7도가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7도 마이너스 7 플랫 5로 적용을 합니다. 1도 다시 정리하면 어떠한 메이저 키의 C폼에서는 메이저 키 곡에서 C폼에서는 1도는 메이저, 2도는 마이너, 3도 마이너, 4도 메이저, 5도 메이저, 6도 마이너, 7도 마이너 7 플랫 5, 1도 메이저.
자, 키를 한번 바꿔볼게요. C키가 아니라 어떤 E키가 나왔어. E키에서 C폼으로 7가지 E키에서 나올 수 있는 코드를 차고 칠수 있는 거예요. C폼에서. 우리 지금 C폼 배웠으니까 도였죠. 루트. C폼의 루트, 도, 메이저, 또 C폼의 E도 마이너죠. 루트를 잡고 4번 줄에서 나올 수 있는 코드폼은 D폼이니까 D 마이너, D코에. 그렇죠? 그래서 F샵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E도. 굳이 F샵 마이너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스케일을 아니까. 뭐 미, 파샵, 솔, 라잖아요. 우리가 굳이 도스를 외웠죠.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그렇죠? 그래서 1도 메이저, 2도 마이너, 3도 뭐요? 자, 3도 마이너니까 이렇게 가도 되지만 여기는 폼을 벗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베이스도 꼭 봐야 돼요. 4번 줄에 루트 있을 때는 D폼 아니면 E폼으로도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넘어가니까. 여기 지금 현재 C폼에서 치고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 폼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 C폼을 벗어나는 거는 다른 폼으로 넘겨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폼별로 6개를 찾아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7개를. 1도, 2도, 자, 3도는 여기에 있는 E폼으로 마이너. 자, 제가 지금 설명하셔도 3도가 무슨 코드인지 몰라도, 아, 3도를 찾고 칠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 G샵 마이너인 거예요. 4도는 메이저죠. A, E키로 지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 여긴 G키였는데 이렇게 치는 거죠. 5도는 B 코드죠. E키에서 6도는 C샵 마이너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5, 6그 폼에서 도수가 있잖아요. 6 먼저 베이스를 찾고 6도는 마이너 계산을 해봤더니 C샵 마이너구나. 또 E키에서 7도를 찾는 거예요. 아, 7도를 루트를 찾는 순간 뭐예요? 마이너스 플랫 5. 아, 봤더니 D샵 마이너스 플랫 5구나. 지금 즉흥으로 치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지금 이 강의가 아 뭐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시는 게 지금은 아주 중요한 단계고요. 또아 금방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주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C폼에서 이그 곡에 쓰여지는 7가지 코드를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뭘로? 도수로. 우리가 분명히 메이저 펜타토닉이나 메이저 스케일 하면서 도수 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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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그렇죠? 1도니까 당연히 1도 메이저 코드. 그 루트를 기준으로 그폼 안에서 나올 수 있는 폼은 딱 정해져 있어요. C폼 아니면 A폼인데 우리는 A폼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C폼에서만 찾아보면 한 폼에서만 찾는 거니까. 자, 2도는 뭐예요? 마이너. 3도는 메이저인데 아래만 네줄 쳐도 되고 아니면 2폼부터 다시 쳐도 되고. 자, 6도. 아, 4도. 왜냐면 4도가 아래도 있는데 꼭 6번 줄도 봐야 돼요. 그래서 6번 줄 2폼. 자, 5도 G폼. 왜 이렇게 안 치냐면 넘어가니까 다른 폼으로. 다음에 5도 5 7 마이너스 플랫 1도. 자, 그러면 A폼으로 다시 가볼게요. 넘어가 볼게요. 자, A폼으로도 자, 넘어가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도. 자, A폼에서 1도는 여기죠. 5번 줄에 1도 메이저 2도죠. 자, 2도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이유가 A폼의 음들의 이 지금 파란색 선 안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안에서 2도를 찾아보면 뭐냐면 이게요. 트라이어드. 자, 2도 트라이어드 같은 경우도 이런 지금 이 폼에서는 잘안 나오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세븐으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세븐으로 잡습니다. 자, 이런 거는 기타의 폰마다 잘 나오는 코드가 있고 안 나오는 코드가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 2도 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C4로 나눈 거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마이너 세븐은 잘 나오니까 제가 아까 마이너 세븐 저번 강의 때 꼭 배우라고 했던 이 폼 있죠. C폼에서 나오는 이 마이너 세븐으로 대신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구성 안에 이 폼 구성 안에 다 들어옵니다. 이 A폼에서 2도 마이너 세븐. 왜냐면 2도 마이너 트라이어드랑 마이너 세븐은 형제 지간이니까 자 굳이 좀 잡아보는 그 다음에 3도 마이너 3도 마이너는 아까 2폼에서 C폼에서 여기 있는데 자 3도 1, 2, 3 3도 잡고 마이너 4도 잡고 메이저 5도 잡고 메이저 단 4번 줄에 있는 루트가 5번 줄에도 6번 줄에도 있는 거 기억하시고 6도 5도 6도 마이너인데 이것도 이렇게 가면 또 벗어나니까 어떻게 가냐 아까 제가 또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마이너 세븐 모양 이 한 줄로 잡는 거 한 손 잡고 나머지 3번 손가락으로 쭉 잡는 거 그걸로 6도를 잡아줍니다. 그럼 벗어나지가 않는 거죠. 이 A폼 안에서 그 다음에 7도 마이너 샘플 5 똑같이 중복되죠. C폼하고 1도 그래서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1도 갑자기 이 진행이 생각나네요. 이거 아세요? 내가 아주 작을 때 나보다 더 작던 내 친구 이거 이런 게 있죠. 제가 이거를 외워서라기보다는 그 도수를 기억하니까 그 도수의 느낌을 기억하니까 1도였구나. 나라라 병아리라는 거죠. 지금 고인이 된 신해철 씨의 곡인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또 뮤지션이었습니다. 자 1도였고 2도였구나. 그런 걸 기억하니까 그 도수를 기억하니까 이렇게 칠 수 있는 거예요. 키가 어떤 키든 어떤 폼이든 자 그리고 이걸 찾을 수 있다는 거는 또 나중에 또 할 때는 계속 나중 하는데 코드톤 솔로까지 되는 거죠. 코드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강의가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도 잡고 코드를 잡고 메이저 2도 잡고 마이너인데 이렇게 자도 마이너이긴 하지만 실용적으로 마이너 7을 잡는 거죠. 3도 잡고 마이너 잡고 4도 잡고 메이저 잡고 5도 잡고 메이저 잡고 왜냐면 5도는 메이저니까 6도 잡고 마이너 7 잡고 왜냐면 마이너를 잡아도 되긴 하지만 넘어가기 때문에 굳이 마이너 7으로 대신한 거예요. 그 다음에 7도 마이너 7 플랫 5 루트 코드 1도 코드 자 지금은 3화음만 일단 해보는 건데 왜 세븐까지 하냐면 굳이 안 나오는 포지션을 안 치기보다는 그냥 세븐으로 나오기 때문에 세븐이랑 같이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A4까지 하고 세븐도 한번 볼까요? 세븐은 자, 이것도 원리는 똑같아요. C키 곡에서 C키 곡이란 건 C 메이저 스케일을 재료로 멜로디도 만들고 코드로 만든 곡을 C키 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D키 같은 경우는 D메이저겠죠. 메이저 곡에서 자 그러니까 4화음 7음을 자 하나씩 넣어봤더니 올려봤더니 1도는 메이저 7이 나왔어요. 6도 아니고 7도 아니고 메이저 7이 나오더라. 자 2도를 또 한 코드란 건 3음씩 3음 올리니까 레파라에서 또 3음 올리니까 2까지 올리니까 D 마이너 7 D 마이너 메이저 7도 아니고 D 마이너 6도 아니고 D 마이너 7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2도 마이너 7 3도도 그러한 원리로 쌓아 올렸더니 3도 마이너 7 4도도 올렸더니 4도는 메이저 7이 되네. 5도는 7이 되고 6도는 마이너 7이 되고 7도는 마이너 7 플랫 5가 되고 자 3화음이랑 비교해 볼게요.
사마음 1도는 메이저고, 세븐은 메이저 세븐이고, 사마음은 2도는 마이너, 사마음은 마이너 세븐, 3도는 마이너, 3도 마이너 세븐, 4도 메이저, 4도 메이저 세븐, 5도 메이저, 5도 세븐. 자, 5도 세븐 역할 아주 중요합니다. 자, 6도 마이너, 6도 마이너 세븐. 7도는 일단은 트라이어드로는 디밋이지만 트라이어드보다는 세븐으로 많이 쓰인다 해서 세븐만 외우셔도 돼요. B-7 플랫 5. 자, 이게 메이저 키에서 쓰여지는 코드의 공식 같은 거 외우셔야 돼요. 1도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그냥 1도 메이저 세븐, 1도 2도 마이너, 2도 마이너 세븐. 그러니까 한 번은 앞에는 사마음, 뒤에는 세븐. 세븐스 코드, 즉 사음. 그러니까 3도는 3도 마이너, 3도 마이너 세븐, 4도 메이저, 4도 메이저 세븐, 5도 메이저, 6도 메이저, 아, 6도 세븐, 5도 세븐, 5도 메이저, 5도 세븐, 6도 마이너, 6도 마이너 세븐, 7도 디미시, 7도 마이너 세븐 플랫 5. 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C폼과 A폼에서, 자, 중급 정도에서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자,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씩 다이어그램으로 그려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도스를 외워서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야 12키에 이 기타의 넓은 지판을 결국에는 활용을 하게 되지. 제가 C폼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여러분들이 뭐가 안 좋냐면 거기에 의존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키로, C키로는 잘 보일지라도 다른 키에서 찾는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머리는 좀 아프고 시간은 걸리더라도 제가 되게 강조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메이저 펜타토닉의 도수를 꼭 외워라. 폼별로. 그게 뭐냐면 그걸 기준으로 음을 잡고 코드를 치고 그두 번째 도수를 잡고 두 번째 2도니까 아두 번째 2도의 루트겠네 하면서 코드를 잡고 또 3번 세 번째 3도란 건세 번째 또 코드의 루트죠. 잡고 코드를 치고 4도 메이저 이렇게 치면서 여러분들만의 또 손의 움직임을 꼭안 보고 찾아서 코드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 코드를 만드는 건 아무거나 아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폼 안에서 마이너는 마이너로, 메이저는 메이저로. 대신 폼이 안 나오는 게 있죠. D 마이너 같은 경우도 이 A 폼에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줄만 쳐도 되지만 세븐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넣어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1도를 3단 트라이어드를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한번더 뭐라 하냐면 이제는 세븐을 찾는 거예요. 메이저 세븐 1도는 루트를 먼저 찾는 거예요. 무조건 루트를 찾고 메이저 세븐 두 번째 코드니까 2도 맞죠? 마이너 세븐 3도란 건그 코드의 세 번째 코드의 루트라는 거예요. 마이너 세븐 모양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이 코드 폼. 그다음에 4도 잡고 메이저 세븐. 원래는 이거였잖아요. 트라이어드에서 7도 저번 시간에 배웠죠? 루트에서 바로 내린 거. 메이저 세븐. 그다음에 5도. 메이저 5도가 여기예요. 여기서는. 왜냐면 왜안 내려갔냐면 여기서는 약식 코드로 잡히니까. 물론 이렇게도 되지만 6도부터 코드를 잡아주는 게 전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더 이롭습니다. 자, 5도는 메이저. 그렇지만 세븐은 메이저 세븐도 아니고 그냥 세븐 공식처럼 외우세요. 그다음에 6도 마이너 세븐. 또왜안 넘어가냐면 넘어가니까 폼을 그폼 안에서만 그폼 안에 있는 구성으로 7도는 마이너 세븐 플랫 5 1도. 그래서 메이저 마이너 3도 마이너 4도 메이저 5도 메이저 6도 마이너 그 다음에 7도 마이너스 플랫 5 1도 트라이어드로 한번 한 다음에 세븐스로
메이저 7, 2도 마이너 7, 3도 마이너 7, 4도 메이저 7, 5도 7, 6도 마이너 7, 7도 마이너 7, 5, 1도 메이저 7. 그럼 노래가 되는 거죠. 1도, 6도, 2도, 5도, 1도, 6도, 2도, 5도. Last Christmas. 거죠. 자, 이런 것도 머릿속에 아, 1도, 6도, 2도, 5도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코드가 무슨 코드인지 몰라도 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시간상 문제지. 이거 알면 여러분들 진짜로 대박 납니다. 대박. 아, 제가 너무 오버한 것 같다. 진짜 나만 제가 이렇게 채용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진짜 너무너무너무 음악이 기타가 엄청 많이 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음악적으로. 네. 아무튼 이건 진짜 순수 정말 이거를 누가 가르쳐줬으면 훨씬 빨랐을 텐데 누구 한 명 이거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어느 선생님도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분들이 아, 이거 알려주면 진짜 막 그런 건지, 아, 지금 생각해도 좀 그러네요. 근데, 이걸 찾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신기했어서. 이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찾는 게. 다들 뭐, 연주자들 다 이걸 하니까. 근데,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발견하면서 또 연습하면서 이 지판의 세계라든지 음악의 세계가 진짜 1에서 한 100은 뛰었던 것 같아요. 느낌에. 지금 와서 생각, 지금도 물론 이거를 매일 하고 있고, 연습을. 매일은 또 과장이다. 왜냐면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다른 걸 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은 꼭 해놔야 돼요. 메이저 펜타토닉의 도수. 폼 5개. 그 다음에 코드 치고. 거기에서 또 뭐 하라고 그랬죠? 메이저 스케일 치고, 폼 치고. 그게 루트라는 거죠. 루트 코드 범위 또. 에서 나오는 C키라는 거죠. C키.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메이저 펜타토닉을 치고 코드를 치는 게 뭐냐면 그게 C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걸 설명해도 몰랐겠죠. 왜냐면 지금 이런 걸 여러분들이 겪어봤으니까 아 그때 할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음정도 또 알아야 되는 게 음정을 여러분이 계산할지 모르고 그냥 한다는 거는 또 그거는 모래로 증성이에요. 음정을 꼭 틈만 나면 음정 연습하시고 음정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타의 지판에 또 우리가 배웠던 도수대로 그대로 또 적용하면서 코드를 만드는 거 트라이어 코드 만드는 거 또 세븐스 코드 만드는 거 저번 시간에 했죠. 세븐스 코드 만드는 요령 그런 것들을 틈틈이 일단 기본은 메이저 펜타토닉과 메이저 스케일 그 다음 코드에서 한 다음에 그대로 친 그 폼 안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1도, 메이저, 그 다음에 메이저 7, 그 다음에 G폼으로 가볼게요. 또 G폼입니다. G폼에서도 G폼이지만 C키인 거죠. C키. 또 펜타토닉을 해보면 1도, 2도, 3도, 5도, 6도, 1도, 2도, 3, 5, 6, 1, 6, 5, 3, 2, 1. 6, 1. 그 다음에 코드 치고, 그쵸? 이게 C키라는 정체성인 거예요. 이 폼에서. 자, 그 다음에 메이저 스케일. 자, 메이저 스케일을 기준으로 루트 1도 코드. 1도 코드는 4번 줄만 잡는 거죠. G폼이니까. 4번 줄부터. 1도. 물론 여기가 있기 때문에 카프를 채웠다면 G키로 치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카프를 안 채웠기 때문에 아래 줄만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도죠. 2도니까 어떻게 돼요? 2도 마이너. 또 3도를 잡는 순간 이렇게 가야지. 또 이렇게 가면 폼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G폼을 또 하고 있습니다. G폼. 자, G폼의 위치. 자, 3도. 3도 위치. 자, 3도는 마이너 이렇게도 잡지만 이렇게 또 마이너로 바꿨습니다. 폼 잡기 쉽게. 자, 지금 G폼에서 지금 우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3도, 그 다음 4도 메이저. 왜냐면 1, 2, 3, 우리가 1, 2, 3, 4, 4도의 루트라는 거죠. 그러면 이 5번 줄을 루트로 하는 거는 C폼 아니면 A폼인데 A폼은 넘어가죠. 그래서 C폼으로 F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도, 5도는 메이저. 6도 마이너인데 약식이니까 이렇게 6번 줄까지. 그 다음에 7도, 7도는 뭐라고 했죠? 디미지 잡지 말고, 디미지 트라이오드를 잡지 말고, 마이너스 7 플랫 5로. 왜냐면 사방음으로 디미지로는 안 써요. 거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7도로 바꿔서 한 다음에 1도. 뭐 이렇게도 잡고. 그 다음에는 7 갑니다. 7. 메이저 7. 2도, 마이너스 7. 3도, 마이너스 7. 4도, 메이저 7. 5도, 7. 6도, 마이너스 7. 7도 마이너스 플랫 5, 1도 메이저 7, 1도, 2도, 4도, 5도, 6도, 7도, 1도, 아 1도. 자, G폼에서 또 찾아봤습니다. 무엇을? 메이저 키에서 쓰여지는 7가지 코드를, 메이저 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 메이저 곡에서 어떤 키가 정해지면 그 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 7가지 공식은 1도는 메이저, 2도는 마이너, 3도 마이너, 4도 메이저, 5도 메이저, 6도 마이너, 7도 마이너스에 디미시도 하고 아니면 마이너스에 플랫5로 하고 7으로는 메이저 7, 마이너 7, 3도 마이너 7, 4도 메이저 7, 5도 7, 6도 마이너 7, 7도 마이너 7, 5, 1도 메이저 7. 자, 그 다음에는 E폼을 가보겠습니다. 자, E폼. 자, E폼을 가보면, 자, E폼에서는 이거 있죠? 자, 6번 줄을 두란 2, 2, 3, 4, 5, 6, 7, 1, 2, 3, 4. 자, 이 지금 이 폼인데, 자, C 키니까 C 루트 1도, 2도 옆으로 누워진 마이너, 3도 루트를 잡는 순간 C폼과 A폼이 나오는데 A폼으로 마이너, 4도 꼭 이 방금 메이저 스케일 쳤던 그 폼 안에서 다 나와요. F 메이저, 5도 G코드, 6도 마이너 코드, 7도는 마이너스 플랫5로, 1도 또 1도는 4도에서 약식 코드로 잡힌 거는 6번 줄까지 잡는 코드가 나오니까 E코드, E폼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도, 2도, 3도, 4도. 자, 왜 2도 같은 경우 이랬냐면 마이너 7으로 했냐면 마이너로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마이너 7으로 대신한 겁니다. 형으로. 형이 대신 대리 출석한 거예요. 뭐 그래서 대리 코드는 아니고요. 3도. 마이너 트라이어드를 할 때 안 나오면 7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4도, 5도, 6도, 7도, 1도. 그다음에는 메이저 7. 2도 마이너 7, 3도 마이너 7, 4도 메이저 7, 5도 7, 6도 마이너 7, 7도 마이너 7 플랫 5, 1도 메이저 7.
아까 우리가 배웠던 메이저 세븐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마지막 D폼에서 자, D폼에서 또 찾아보면 1도 레 3 4 5 6 7 1 2 3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3 4 5 6 7 1 했죠? 이거 배웠습니다. D폼에서 1도 메이저 2도 마이너 자 이렇게 약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6번 줄을 해서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마이너스 5 1도 메이저 자 그 다음에 7 갑니다 1도 메이저 7 그 다음에 2도 마이너스 7인데 약식 코드로 이렇게 나오니까 4분째부터 이렇게 올려서 2도 마이너스 7 그럼 3도 마이너스 7 4도 메이저 7 G폼이니까 4분 줄만 그러면 5도 7 6도 마이너스 7 7도 마이너스 7 플랫 5 1도 메이저 7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1도 자 여기는 이제 보통 높은 데니까 다른 뭐 기타들이 여기서 치고 있을 때 이렇게 치겠죠. 근데 여기는 좀 문제도 어려우니까 일렉 기타들이 주로 뭐 약식으로 트라이어드로 많이 치겠죠. 위에 걸 안 치고 자 일단은 자 이렇게 되면 자 D4까지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사마음 다이아토닉 코드 1도 메이저 그 다음에 7은 메이저 7 꼭 외우세요. 마이너 마이너 7 마이너 3도 마이너 3도 이렇게 밑으로 외워야 돼요. 3도 마이너 3도 마이너 7 4도 메이저 4도 메이저 7 4, 5도 메이저 5도 7 6도 마이너 6도 마이너 7 7도 디미니시 7도 마이너 7 플랫 5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 코드 폼에서 스케일을 루트로 해서 스케일을 쳤고 스케일을 친 다음에 그 스케일에서 루트를 기준으로 루트 치면서 1도 2도 찾고 3도 찾고 코드 치고 4도 찾고 코드 치고 5도 찾고 코드 치고 6도 찾고 코드 치고 7도 찾고 코드 치고 1도까지 트라이어드와 사화음 세븐스 코드를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하면 좋을 게 아니라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G폼에서도 E폼에서도 D폼에서도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찾아야 진정한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꼭 지금은 바로바로 찾아서 외워서 왜 안 나오냐고 좌절하고 그런 시기가 아니고 찾아보면 연습을 하는 연습입니다. 기간이 자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한 뭐 2년 만에 1년 만에 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 요거 한 보이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한 5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외운 것 같은데 또 헷갈리고 또 외운 것 같은데 다른 키가 나오면 또 헷갈리고 외운 것 같은데 또 어떤 게에서 갑자기 막 멘붕이 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거를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또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아는 거랑 모르는 건 또 아주 뭐 큰 차이인 거죠. 여러분들 뭐 그거는 뭐 제가 설명 이제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다 못하더라도 한두 번만이라도 알면 그게 또 엄청난 또 실력 차이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뭐 내가 진짜 1년에 다 해버리라 이런 생각보다는 나중에는 제가 연습 요령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중급반에서 해야 될 연습들 그런 것들을 일주일
분량으로 하나씩 하시면 되겠습니다.